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구를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작전이 있죠. 작전명 오버로드,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문에 거의 현대의 모든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실패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에? 실패할 수 없다고요? 뭐 인천 상륙 작전 실패했을 때처럼 아이젠하워가 내장 졌다고 하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실패했다면 연합군은 독일에 핵폭탄을 떨구는 방법을 모색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2차 대전이 늦게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독일이 이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일단 이탈리아의 연합군이 상륙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소련군이 계속해서 바그라티온 작전을 시행하면서 진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분명 패망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2차 대전이 늦게 끝났겠죠. 그래서 연합국은 독일에 핵폭탄을 떨구는 결정을 할 텐데요. 맨해튼 계획이 성공한 시점이 1945년 7월 16일입니다. 근데 1945년 7월 16일이면 소련군 민스크나 리투아니아 쪽까지 진격한 시점이거든요. 맨해튼 계획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바로 실전 투입을 하진 못할 것이고 소련군의 진격 속도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독일 베를린에다가 핵폭탄을 떨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떨군다면 함부르크나 미넨 같은 지역에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니까요. 처칠은 상륙작전 실패의 대명사로 이름을 알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처칠은 상륙작전을 실패한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바로 갈리폴리 작전인데요. 이때 갈리폴리 상륙작전에 실패해서 25만 명이 죽거나 다쳐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실패해버리다 보니까 상륙작전 실패의 대명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도까지 되면 윈스터 처칠은 실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루스벨트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의 죽은 시점이 1945년 4월 12일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행일은 1944년 6월 6일이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1944년 11월 7일에 대선이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패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만큼 또 맨해튼 계획 연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다만 문제는 후에 아이젠하워가 실제 역사에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늦잠 잤다고 작전을 실패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리고 부통령으로 리처드 닉슨이 나왔는데 리처드 닉슨도 후에 대통령이 되지 못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되죠. 아이젠하워의 50년대 후한기도 없었을 것이고 리처드 닉슨의 대탕트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또 워터게이트도 없었겠네요. 앞서 말했지만 어차피 독일은 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련군이 계속 전진하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소련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독일 전체를 공산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련의 전쟁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체를 실패하다 보니까 연합국이 이탈리아 전선만 한정해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프랑스까지도 공산화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진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베네룩스 3국이 완충지대가 되어서 소련과 냉전을 치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칸반도는 당연히 모두 공산화가 될 거고요. 프랑스, 이탈리아가 냉전을 최전방에서 냉전을 치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나중에 위협을 느껴서 핵무장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뭐 프랑스는 실제로 핵무장을 했죠. 근데 이탈리아도 핵무장을 할 것 같아요. 유럽에서의 자유세력이 많이 축소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떨까요? 아마도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극동에서의 소련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소련의 유럽군이 극동으로 이동한 이후에나 만주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연합군과 소련군이 독일을 반갈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실패하다 보니까 소련군은 단독으로 독일군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독일이 항복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이는 그대로 극동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미군은 일본을 격파하고 있었을 시기니까 아마도 남북한이 분할되지 않고 한반도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하나로 통합이 되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실제 역사대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다른 게 있다면 일본이 먼저 항복하고 독일이 항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겠네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없이 통일을 해서 필요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한국이 6.25 전쟁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로 선진국 계열에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이 북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약간 경쟁 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소련이 만주를 점령하고 북한 과 중국 공산당을 협력해주면서 커진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소련이 극동에 참전을 못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자체가 못 컸을 수도 있고 또 미국 영향력이 거대해지다 보니까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국공이 협력해서 민주정부 수립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시아에서 공산권 세력 씨가 마른 겁니다. 자 다시 넓은 판도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이탈리아가 냉전의 최전방에 있고요. 한반도는 미국에 의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권 세력은 이전보다 훨씬 커진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냉전의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소련의 체급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소련의 해체부터 늦어질 것 같고요. 어쩌면 유럽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닉슨이 없어짐에 따라서 대탕트도 없어지게 될 테니까 냉전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치열하고 전쟁이 잦아지는 양상이 벌어질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나요? 저는 냉전
종전 자체가 바뀌고 열전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전쟁 없이 한반도를 통일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얻는 이점이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네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